Hello, Carrie. 하나 둘 셋 하면 손 내리는 거야.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자자. 뭐야? 못 마주치잖아. 뭐야? 왜 그래? 아, 여러분. 네,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와, 소마엘리도 영어 노래하고 싶어서 왔구나. 네, 근데 선생님, 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꼬마엘리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카드를 또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요? 어, 그거 재밌어요. 그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파이브, 식스. 아, 맞아. 우리 영어지, 영어. 맞아. 원, 투, 쓰리, 포. 오늘 꼬마엘리가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몇 개 뽑아요? 알파벳 놀이는 우리 항상 두 개씩 했으니까 또 두 개 뽑는 게 어때요? 그래 그래 그럼 꼬마엘리가 두 개 뽑아. 알았어. 두 개? 1번. 우와, 이거. 이거요? 네. 과연 오늘의 놀이는? 짜잔! 한번 놀아볼까요?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헬로캐리 파닉송 집에서 들어온 사람. 저는 집에서 5번 들었어요. 5번 들었어요? 저는 100번이요! 선생님이 엄청 많이 들었다. 맞아. 그러면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우선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 드루키 드루 드루키 드루 Let's sing A A Apple Apple A Ant Ant A Animal Animal A Alligator Alligator A Arrow Arrow A Ace Ace A Ambulance Ambulance A Astronaut Astronaut Diruki Diru Diruki Diru Diruki Diru Let's learn phonics Yeah! 오늘 게임은 네. 선생님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몸짓? 몸짓하면 또 안 돼. 이야!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단어 8개를 지금부터 다나쌤이 몸짓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앙! 삐삐삐삐! 저게 뭐야? 삐! 애플! 빙고페! 잠깐만요. 왜? 이게 왜 애플이야? 백설공주가 독사감하고 꽃가닥 하잖아. 맞다. 꼬마엘리가 처음부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티커 하나를 감사합니다. 우와, 좋겠다. 과연 오늘의 영어왕이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갈게요. 꼬마엘리 엔트. 꼬마엘리 너무 잘하는데요? 와, 꼬마엘리 왜 이렇게 잘해? 나 5번 들어왔어. 나 100번 들었는데. 그러면 세 번째 갈게요. 네. 세 번째. 응. 정했어요. 뭐예요? 갑니다. 루루루루. 슈파. 와, 저요. 꼬마 캐린. 봐봐, 꼬마엘리 봐봐. 피슈. 아야. 안 들려요. 크게. 에럿. Very good. 정답은 화살이었죠? 다시 한번 발음할까요? 에럿. 아주 잘했어요. 발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꼬마 케빈도 우와! 아싸! 스티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또 갑니다. 네. 정했어요. 뭐예요? 할게요. 꼬꼬대 꼬꼬대. 네. 저요! 미안해요.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어떡해. 근데 꼬마 캐빈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저건 뭐냐면 애니멀. Very good. 꼬마 캐빈 발음 너무 좋았어요. 잘 들었나 보다. 맞아. 이제 영어가 재밌거든요. 아, 영어가 재밌어요? 진짜?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놀이. 놀이죠.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또 갈게요. 그 다음 문제. 삐뽀 삐뽀 삐삐삐삐 꼬마 엘리. 앰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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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와, 꼬마윤리 너무 잘하는데요? 와, 그럼 하나 더 할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디비디 디비디 뾰. 띠띠띠. 끝. 뭐지? 뭔데? 꼬마 엘리. 애스트로넛. Very good. 와, 너무 잘하는데요, 꼬마 엘리? 정답은 애스트로넛. 발음 다시 한번. 꼬마 케빈 너무 잘했는데 한 번만 더 자신 있게. 이거는 어려워. 아니에요, 꼬마 케빈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야, 꼬마 케빈 할 수 있어. 진짜지? 응. 응. 애스트로넛. 와. 박수. 베리 굿. 앙. 그렇고 나의 응? 그거는 신데. 어? 그럼 꼬마 엘리. 엘리게이러. 너무 잘했어. 우와, 재밌어 재밌어.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또요? 또? 네, 딱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A로 시작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네. 카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에이스? 어? 맞아요. 정답은 에이스였어요. 아, 와, 뭐지 이거? 너무 잘했어요. 어, 선생님, 이거 엄청 재밌는데 우리 모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 모두 똑같이 할 건데 먼저 A로 시작하는 A로 시작하는 단어 8개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좋아요. 에이스요. 꼬마 엘리 차례. 어, 꼬마 엘리. 앰뷸런스. 와, 앰뷸런스. 그러면은 나는 나왔어요. 아까 엘리베이터랑 비슷했던 엘리게이터. 오. 와, 엘리게이터. 그러면 엘리게이터는 동물이니까 애니멀. 아, 너무 그러면은 잘한다. 동물의 하나인 앤트. 오. 우와. 우와. 그러면 나는 우주로 가자. 애스트로넛. 우와. 애스트로넛. 그러면은 잠깐만 우주로 잠깐만. 두 개 남았어요. 냠냠냠. 애플. 아, 애플. 그러면 나는 로빈후드처럼 애플을 써야지. 에로. 에로. 쭉. 잘한다. 에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가 8개를 다 배워본 거예요. 아, 엄청 재밌다 우리. 우와, 재밌어요. 또. 빨리 빨리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이번에는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노래를 해보는 게 어때요? 우와. 드루키 드루. Let's sing. Octopus. Octopus. Orange. Orange. Onion. Onion. Otter. Otter. Olive. Olive. Ostrich. Ostrich. Owl. Owl. Oxygen. Oxygen. 디루키 디루. 디루키 디루. 디루키 디루. Let's learn phonics. Yeah.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알파벳 O에 해당하는 그림 8개를 준비해 왔는데 네. 꼬마 케빈과 꼬마 엘리가 한번 해 보는 놀이로 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 자, 꼬마 엘리 보면 안 돼요. 네. 자, 꼬마 케빈 ready? I'm ready. Okay, here. 우와, 저거는 후. 후. 아, oxygen. 와, 정답은 oxygen. 우와, 맞다, 맞다, 맞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두 번째. 네. 붕, 붕. 응? 붕, 붕. 붕이? 붕이. 영어로? 영어로. 오. 아. 어? 아울. 어? 아울. 자, 그럼 세 번째 갈게요. 세 번. 세 번째. 짜잔. 잠깐만요. 야! 잘 써! 뚜두두두두두. 아! 옥토퍼스! 우와! 꼬마 엘리 진짜 짱인데요? 자, 네 번째. 짜잔. 저게 뭐예요? 이거는 꼬마 케빈한테만 알려줄게요. 피자가 있잖아. 아. 피자 위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올리브?
맞아. 맞았어. 어, 맞아? 정답은 맞아. Olive. 아 olive. 어 아주 맞아. 어 꼬마 케빈 근데 나도 문제 내고 싶어. 그래. 그럼 내. 이번에 너가 맞춰봐. 그래 바꿔 바꿔. 그럼 자리를 바꿔서 다섯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꼬마 엘리가 해볼게요. 그러면 설명 잘해야 돼. 알았어. 이거 자. 자 준비됐어요? 네. 꼬마 엘리 짠. 아. 응? 어우 눈이 너무 매워요. 응, 으아! 어니언. 와. 어, 맛있어 맛있어. 그쵸. 그럼 두 번째. 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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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귤 비즈. 냠냠. 아이쇼. 오렌지. 베리. 나 빛나네. 저 오렌지. 그럼. 네. 다음 문제는 꼬마 엘리. 네. 짠. 뭐야? 아, 아. 뭐야? 뭐해? 계속해봐. 아니.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꼬마 엘리가. 이거 맞춰야지.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다 줘.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영어 영어. 그걸 몰라. 어. 그러면 꼬마 엘리가 영어로? 어, 야. 카드는 영어로. 어. 어. 오. 몰라 몰라. 오. 그냥 얘기해 줄게요. 뭐예요? Ostrich. 아, ostrich. 오, 뭐라고요? 꼬마 케빈도 ostrich. Ostrich. 아주 좋았어요, 발음이. 그래서 타조는 ost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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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어. 설명 잘해. 꼬마 엘리 준비됐어요? 엄청 잘해 설명. 짠. 오. 오. 꼬마 케빈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뭔데요? 물 속에 있다가 어떨 때에는 올라와서 물개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다 뷰고 수로 시작해요. 수달! 응 맞았어. 그럼 영어로. 영어로? 하나 둘 셋. 뭔데요? 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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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의 Otter. Otter. 이렇게 여덟 개 단어를 지금 우리가 다 게임을 해봤는데 어? 그러면 아럴이랑 어스트리치랑 옥시즌 옥시즌 올리브 올리브 오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아니야 아니야 하나 옥토퍼스 옥토퍼스 와 여덟 개를 오로 노래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번 게임에서 누가 이겼었죠? 꼬마 엘리가 그래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네 개, 나 네 개 맞췄어. 맞아. 아, 맞아. 스티커 여기 하나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꼬마 엘리, 여기 꼬마 엘리 스티커가 여기 있고 꼬마 네, 케빈 스티커 좀 전달해 주세요. 꼬마 케빈. 어. 그럼 오늘의 영화는 스티커를 한번 세볼까요? 저는 한 개. 하나. 원. 투. 쓰리. 와. 우와, 많아.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짜잔! 우와! 꼬마 엘리가 오늘의 영어 왕! 예! 빠바밤밤! 앞으로 이렇게 영어 왕을 달고 와야 돼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꼬마 엘리 조심해. 네. 다음엔 내가 이거 가져갈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킬 거예요. 알파벳 A랑 O랑 오늘 놀아봤는데 어때요? 선생님 이제 영어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죠? 네. 엄청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꼬마 케빈과 꼬마 엘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네.